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한일 무역 분쟁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한 이유에 대해서 네 가지로 나누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20 정상회의와 판문점 회동이 끝난 직후 갑자기 일본에서 태클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지난 7월 1일 일본 정부에서 플로어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의 수출 규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또한 화이트 국가 명단에서도 한국을 제외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죠. 화이트 국가는 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을 말합니다. 즉,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 허가 신청을 면제해주는 국가인데 한국이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되면 국가 신뢰도에서 타격을 입고 수출할 때마다 일일이 심사를 받게 되겠죠. 기업의 입장에선 필요한 재료와 부품을 확보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야말로 국제적으로 불량 국가 대접을 받게 됩니다. G20 정상회의의 핵심 사안은 경제 문제였습니다. 심지어 일본은 이번 G20 정상회의 주최국이기도 하죠. 그런데 왜 끝나기가 무섭게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감행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로는 지난해 10월 일본 전범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죠. 일본에서는 그동안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에 대해 개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왔으나 대법원은 2018년 10월 30일 이 협정은 정치적인 해석이며 개인의 청구권에는 적용이 될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대법원에서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하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 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일본 기업의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한 강제 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거죠. 다시 말해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일본 침략 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것이며 한반도 지배의 불법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협정이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판결 소식이 전해지고 30분도 되지 않아 고노다루 일본 외무상은 당시 이수훈 주일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 항의했고 이후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난 5월에는 일본 제철이 한국 내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대한 강제 매각 절차가 시작되었죠. 이에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는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다라고 해석하는 주장이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대북 제재에 부적절한 사항이 있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7월 7일 한국은 대북 제재를 잘 지키고 있다고 바세나르 체제상의 무역 관리를 확실히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국가 사이의 청구권 협정을 어기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명확한데 무역관리 규정도 제대로 안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했고 한국의 수출관리상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 그들이 말하는 건 신뢰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부적절한 사안이 무엇이냐, 북한과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에 개별 사안에 대해선 말씀 안 드리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이처럼 이번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가 마치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이 있다는 뉘앙스를 계속해서 풍기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의 최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 대행도 지난 4일 호지 TV에 출연해 화학물질의 행선지를 알 수 없는 듯한 사안이 발견됐다며 이런 것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죠. 호지 방송 계열 뉴스 네트워크인 FNN은 에칭가스 대량 발주가 급히 들어왔는데 한국에 수출한 뒤 행방이 묘연해졌다. 독가스나 화학병기 생산에 사용할 수 있는 에칭가스의 행선지는 북한이라는 여당 간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친일 정부로 정권 교체하기 위함이다. 최백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한국 전쟁 때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때의 꿈을 못 버리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일본이 경제적으로 1949년 한국전쟁 직전 상황과 비슷하다며 굉장히 장기 불황을 겪고 있고 아베 정권 출범 이후 419조엔, 약 4,500조 원의 돈을 풀었는데도 지금 경제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며 그래서 한국과 한반도를 희생물로 삼아 다시 부활하는 계기로 삼고 싶어하는 것이 일본 우익들의 기본적인 마인드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경제보복 조치는 우리나라 정치 구도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도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최 교수는 단기적으로 삼성전자의 경제력에 브레이크를 걸고 장기적으로는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타격을 줘서 친일본 정권으로 교체하고 싶다는 구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전 정부 때 일본이 국익을 추구하는데 현 정부에 비해 굉장히 용이했기 때문에 한국 내에 분열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이번 수출 규제는 아베의 참의원 선거 때문이다. 경제보복 조치가 발효된 지난 4일은 일본 여당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참의원 선거 공시일이기도 합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자민당 간부의 말을 인용해 참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선거 연설 등에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언급하라고 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뒤집고 4월 세계무역기구의 판결에 따라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 규제를 계속하는 한국에 대한 여론이 강경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유권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일본 정부가 이번 수출 규제를 적극적으로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아베 정권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죠. 이번 영상에서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이유를 네 가지로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이러한 이유들로 현재 경제 제재,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 일본, 다음 영상에서는 이번 수출 규제로 인해 벌어지는 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기업들은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다루어 보겠습니다.